56점 A, B에 대한 대칭 이동. 점 A, A, Y, X, Y를 점 P, A, B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하면 점 P는 선분 A, A-의 중점이다. 요게 이제 핵심이지. 요게. 그래서 가로 1번 A. A는 X, Y를 점 AB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면은 A 다시는 EA-X, EB-Y.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이건 도형이야. 이건 점이고 이건 도형이지. 도형. 눈 0. 자, 도형. X, Y를 점 AB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면은 F는 EA-X, EB-Y다. 일단 이건 암기지. 암기.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된다. AB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된다. 이것도 도형도 AB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면 이게 된다. 이건 무조건 암기. 암기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이제 그 요점 요점을 요 점에 대칭 이동시키는 게 요거잖아. 자, 요 P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거야. 대칭 이동. 그러면 우리는 요점을 찾는 거지. 요점을 대칭 이동시킨 점 A-를 찾는 거야. A-. A-. 근데 지금 여기 책에서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건 좀그 이렇게 설명한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이 책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네. 요 설명은 저기 생략을 하자. 요건 다른 걸로 하자. 다른 점으로. 원래는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의 저기 책은 이렇게 나와. 여기는 X-로 놓고 여기는 Y-로 나와. Y-. 그래서 X와 이거 중점이 되는 거지. 중점. 그래서 X와 A, X-의 중점이 A가 나오는 거고, A. Y와 Y-의 중점이 B가 나오는 거지, B.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 X에다가 X-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A다. 그치? 그 다음에 Y에다가 Y-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B다. 이렇게 나온다고, B.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X-야. y-라고 대칭 이동한 점에 좌표니까 그 양변에 2를 곱해. 2를 곱하면은 x 더하기 x-는 2a라고 2a. 그러면 x를 이항시켜. 이항시키면 x-는 2a-x다. 그러니까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가 이게 되는 거지. 요거 2a 이게 대칭 이동시킨 좌표잖아. 요게 x-. 그치?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지. y좌표도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 y 더하기 y 다시는 2b. 이항시키면은 y 다시는 2b 마이너스 y다. 그래서 여기가 2b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거지. 아, 점도 똑같아. 점도. 점. 자, 이걸 암기다, 암기. 이거는. 일단 암기. 암기하자. 문제 보자. 192번. 두점 AB가 점 P에 대하여 대칭일 때. 전 P의 좌표를 구해라. 야, 요게 P,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A, B가 있는데 요 P에 관하여 대칭이래. P에 관하여. 아, 자 이거. 야, 그럼 P가 A, B 중점이네. 아, 참 이렇게 쉬워. 해설. 두점 AB가 전 P에 대해 대칭이면 전 P는 뭐냐? 두점 AB를 이은 선분의 중점. 그러니까 전 P의 좌표 XY. 야, 중점이니까. X좌표 요두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돼. 그래서 이제 X좌표는 8에서 4를 뺀 다음에 2를 나누면 돼. 그거 얼마냐? 2 나누기 4니까 2. Y좌표는 요거 두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하면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4에다가 4 더해서 2 나누면 0. 아, 그러니까 2,0, 2,0. 야, 시험에 이제 이런 게안 나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지. 공식을. 가로 2번. 야, 이것도 AB가 있는데 AB가 A를 P 아니 P A를 P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B라고 B. 그러니까 P는 뭐가 되냐? P는 AB의 중점이 되는 거지. P는 AB의 중점. 그래서 P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요거 2에다가 0을 더해. 0을 더해서 2로 나누면 X좌표고 Y좌표는 마이너스 5에다가 1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y좌표다. 그러면은
1,-2가 된다. 답 1,-2. 가로 3번. 자, 이것도 P에 관하여 대칭이동시킨 것이다. A를. 그러면 P가 요두 점의 중점이다. 그럼 P점 X좌표는 마이너스 3에서 7을 더하지. 7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돼. Y좌표는 마이너스 5에다가 5를 더한다. 아, 그러면 0이네. 아무튼 이거 나누기 2 하면 돼. 그러면 이제,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거 답 이렇게 써야 된다. 아, 내가 앞에 잘못 썼네. 저기, 이렇게 써야 돼. 앞에 가로 2번도 이렇게 써야 돼. P 쓰고 이렇게 해서 해야 돼. P 쓰고. 답 정확히 써야 돼. 그래서 지금 P의 좌표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P 쓰고, 가로 치고, 이거 뭐가 되냐, 이거. 2가 되나? 그치. 2,0. 이렇게 써야 돼. 2,0. 다음 문제. 자, 가로 4번. 이것도 요거를 P에 관하여 대칭이동 시킨 게 요놈이다. 그럼 P점의 좌표는 X좌표 2에다가 0을 더해. 나누기 2를 해. Y좌표는 2에다가 요거. 2에다가 4를 빼. 나누기 2 해. 아, 그럼 되는 거지? 이제 답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 P 해놓고 가로치고 그 2분의니까 1, 마이너스 1. 가로 5번. 이것도 P점의 좌표는 요 AB의 중점이다. P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6에다가 2를 더해. 마이너스 6에다 2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되고, Y좌표는 0에다가 6을 더해. 0에다 6 더해서 나누기 2 때리면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3이 되네. 마이너스 2, 3. 가로 6번. 이것도 P점의 좌표는 AB의 중점이지. 그래서 P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에다 6을 더해. 나누기 2 하면 되지. Y좌표는 마이너스 4에다 2를 더해. 2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P점의 좌표는 P 쓰고 가로치고, 2, 마이너스 1이 되겠지. 193번 보자. 직선 L을 전 P에 대해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이게, 대칭이동이니까, 이것도 하나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게 이제 평행이동. 평행이동 같은 경우, 평행이동 같은 경우 점을 A, B로 평행이동 시켰다. 점을 평행이동 시키면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는데, 만일에 도형을 이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키면은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F는 0.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점의 대칭이동. 그 점의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점은 저기 EA 마이 저기 EA 마이너스 X, EB 마이너스 Y잖아. 도형의 대칭이동도 똑같아. 이거 EA 마이너스 X, EB 마이너스 Y 똑같아. 똑같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일 때는 요게 바뀌잖아. 요게 저기 플러스 A가 여기 마이너스 A로 바뀌고, 플러스 B가 마이너스 B로 바뀌는데, 이게 점의 대칭이동에서는 이게 안 바뀌어, 이게.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안 바뀌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평행이동에서 점과 도형만 좀 바뀐다. 요것만 좀 조심해. 이거 안 바뀌어. 그래서, 아, 이것도 뭐, 그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이것도 뭐 바뀌는 거 아니야? 아예 안 바뀌어. 평행이동에서만 바뀌는 거야. 대칭이동에서 안 바뀌어.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공식으로 풀자, 공식으로. 그래서 직선이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을 P를 6,4, 마이너스 4로 대칭이동 시키면은, X 대신에 모른다. X 대신에, EA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공식이 요거잖아. 그래서, 요2 곱하기 6 빼기 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 대신에 2 곱하기 마이너스 4 빼기 Y. 요거 넣는 거야, 요거. 요거. 그래서 뭐가 되냐? 그러면은 X 대신에 뭐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12 마이너스 X 되는 거야. 12 마이너스 X. 그래서 이제 여기 X에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 X에다가 요걸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3 가로, 요것도 2네? 아, 그냥 12 넣고 싶은데.
자, 그래서 2 곱하기 600이 x 이거 넣고 그러면은 전개하면은 여기는 어차피 10이니까 아 이거 10으로 쓰자. 아 12.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은 3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y 더하기 5는 0이 되잖아. 그러면은 아 이거 계산하게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36에서 32 빼면은 4, 4에다가 5 더하면 9지, 9는 0. 그럼 요거 다 마이너스 곱했네. 그 3x 더하기 4y 빼기 9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공식 암기. 아, 암기, 암기. 이거 암기 못하면은 굉장히 이제 괴롭지. 이거 중심을 이제 찾아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괴롭다. 암기에서 해. EA 마이너스 X, EB 마이너스 Y다. 점에 대하여 점을 대칭이동한 거야. 점을 대칭이동. 가로 2번. 이것도 다음을 직선. 점 P에 관하여 대칭이동시켰다. 점 P. 점 P에 관하여 대칭이동시켰다. 그러면은 그 공식 암기해야 되지. 암기. X, Y가 어떻게 가야 된다? 요렇게 대칭이동이 돼. 요렇게. 요게 이제 점이고. 점. 요게 도형. 도형. 그러면은 자, 그러면 P점 1,2가 어떻게 되냐면은 P다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2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2A 마이너스 X, EB 마이너스 Y. 자, P 1,2. 그럼 이제 P다시는 여기다 2를 곱해. 2 곱해. 그럼 2 곱해가지고 x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곱해. 4에다가 y를 빼라고. 이거 집어넣으면 돼, 이거. 그래서 위는 2x, 도형은 2x 빼기 y 빼기 6은 0이잖아, 0.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대칭이동한 요 식을, 그래서 2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뭐가 되냐? 4 마이너스 2x 빼기 4. 더하기 6, 빼기 6은 0. 그럼 동량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y. 야, 여긴 4사 없어지네. 4사 없어지고 빼기 6만 나오지? 빼기 6은 0. 야, 맨 앞에 마이너스니까 양변을 마마마마 때려. 그러면은, e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 이게 답이다. 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가로 3번. 이것도 점을 대칭이동해라. 아, 점 P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는 점 P에 대해서. 그 요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는 거야. 요점. 요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은 그 대칭이동시키면은 공식이 요거지. 공식. 이거는 필수 암기. 아, 이거 암기 못하면은 괴롭다. 이거 암기 못하면 되게 괴로워. 반드시 이제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 그러면 이제 요 점에 관해서 대칭이동시킨다. 요점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점에 관해서는 P다. P. 1,2분의 1에 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은 뭘 집어넣어야 되냐? 여기다 2를 곱해. 2 곱하면은 2가 되고 빼기 x라고. 여기다 2 곱해. 2 곱하면 1이 되지. 1에다가 빼기 y를 하라고. 이러면 돼. 이거를 여기 x, y에다가 집어넣으면 대신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4 가로 2 마이너스 x 빼기 y. y는 1 마이너스 y. 더하기 2 하면 0이다. 0. 그러면 이제 전개하면 되겠네. 그럼 8 마이너스 4x 빼기 1 더하기 y 더하기 2는 0. 그 다음에 이제 동량 계산. 그럼 마이너스 4x 더하기 y네. 더하기 y. 8에다가 1 빼면 7, 7에다 2 더하면 9는 0. 야,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마마마마 곱해. 그러면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는 0. 이게 답이다. 답이고. 가로 4번. 자, 이것도 점 P에 대해 대칭이동 시켜라. 공식 암기됐나? 공식? 공식, 요거. 필수 암기. 이거. 아무튼 이거 암기 못하게만 해봐. 그래서 이제 이걸 암기시키니까 요점에 관해서 대칭이동 시키잖아. P 2분의 1, 마이너스 요거에 대해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냐? 여태 2를 곱해. 2 곱하면 1이지.
x 빼. 여기다 2 곱해. 그 마이너스 4, y를 빼. 요거를 x 대신에 1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4 빼기 y를 대신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x, 그럼 요식이다. x 더하기 y 빼기 8은 0에서 이거 집어넣으라고 x 자리에 1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4 빼기 y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이제 가로 풀어줘. 가로 풀어주면은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빼기 8은 0. 그 다음에는 동전 계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8 빼면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맨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마마마 곱해.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11은 0. 이게 답이다.